미리수첩 방영해라! 미리수첩 방영해라! 미리수첩 방영해라! 미리수첩 방영해라!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의 항의에 힘입어 PD수첩은 한 주 후 내용 수정을 거쳐 방송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를 단행했던 윤길용 시사교양국장. 국장으로 부임하시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시고, 근데 지금 국정원 문건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심지어는 최성호 PD 내쫓은 게 국정원의 어떤 성과로 지금 기록돼 있고, 그 당시 국장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때. 그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의 입을 막기 위한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급기야는 PD수첩 작가 6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 제가 서 있는 눈 뒤쪽에 제가 17년 동안 재임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교체된지도 모르고 출근했다가 다른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작가가 전화 왔어요. 아니, PD첩에서 작가 모집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PD첩 부장한테 가서 혹시 누가 결혼이 생깁니까? 물어봤더니 당신들 다 이제 교체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국장실을 찾아가서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그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분위기 쇄신하려면 뭐 화분을 바꾸든지 커튼을 바꾸시지 왜 작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자르십니까? 저를 교체하게 된 이유는 제작된 분위기 쇄신. 실 작가들이 있으면 분위기 쇄신하는 데 뭐 해가 됐나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이유는 재고를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재고를 요청드리고 싶고 그거는 재고가 안 됩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가 교체 또한 국정원의 큰 그림 중 일부였습니다. 최승호 PD와 함께 다수의 화제작을 제작했던 정재홍 작가. PD수첩 한 프로그램만 12년간 집필해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왜 모든 아이템을 못하게 하니까 좀 이거 할 만한 거는 무조건 막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나가라고 하네요. 이건 가져갈 제가 더 이상 마음 다스릴 일도 없고.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정 작가.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는 그 후로 5년 동안 MBC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MBC 구성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정재홍 작가. 그런데 그에게도 사찰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대공차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PD수첩 작가로서 사찰 피해자들을 취재만 하다가 본인이 간첩 의혹을 받는 피해자가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문건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걸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때 죄송합니다. 그 이메일을 받았어요. 24일 날. 근데 내용이 일단 뭐 국정원에서 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대학을 어디 다녔는지, 학생운동은 뭐 어떻게 했고, 또 뭐 군은 또 어디를 갔고, 이렇게 쭉 이제 사찰이 돼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내공 차원의 내사가 필요하다. 그게 간첩으로 이제 본 거죠. 이게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양심에 비추어서 사실에 판단해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는 간첩이라고 보고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 이게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제가 거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이 멍해서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회 면역이라는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MBC 작가로 들어가 2000년부터 PD 수첩 작가로 기용된 이후 사회적 비리 고발을 명분으로 사회 갈등 유발과 종북 좌파 이념 전파. 작가 교체를 계기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대공적 차원의 내사가 필요. 처음 봤어요. 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없었고 예, 지금까지 공개된 한 50여 명의 문건 중에 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대공 혐의가 뭐가 있냐가 없어요. 옛날에 운동권이었다는 얘기밖에 없지 현재 그러면 대공 혐의라고 하면 북측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건가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종북, 뭐 친북적 발언을 했다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종북 세력이라고 국정원이 종북이라는 걸 함부로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목적의 정권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 증거로 보여집니다.